먹는다고.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나도 이런 건 없다고. 있어! 진주 고추 해야 돼. 여기서도 진주 고추 넣어. 튀기죠. 이게 흑돼지 랍니다. 하면 이거 산삼? 산삼 유명해. 털 있잖아, 털. 가망털부터 있잖아. 뭐, 네.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똥으로 다 나온다 해도 그래도. 자, 그리고 우리 친구. 내가 광주 없는 동안 광주에 내 집이 비었잖아. 내가 이거 월세 벌릴까 생각했는데 짐을 간다는 거더라고. 그렇지, 짐 빼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수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다. 호수 얘기하면 안 돼. 왜? 어딘 줄 알고. 어딘 줄 알고. 내가 어디 사는데. 이런 걸로 다 된다니까. 일단 이 표시 있잖아, 이거. 아니야. 다 한다니까. 알았어, 그럼 여기 편지? 아무튼, 진규한테 이거 우리 집 열쇠를. 야, 아이비 보인다. 잘라. 안 돼. 열쇠, 아이비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그거야. 아, 그래? 열쇠고리야. 그리고 진규한테 우리 집 아파트 열쇠 맡깁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아, 비밀번호 알려주면. 자, 이거고. 아, 이거 집에 들어가면 도어락. 아니, 아니. 이거야, 이거. 아, 이걸로 이렇게 여는 거야? 어, 어. 알아. 도어락인데. 왜 이렇게 해서 삑삑삑 하는 거 아니야? 어, 삑삑삑 하는 건데. 이것도 구멍도 있어. 어, 그니까 이게 뚝. 딱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시커먼 게 있어. 그걸 뚝 열면 꽂는 구멍이 보여. 아, 도어락 밑에 시커먼 걸 열면 구멍이 보인다고? 어. 이걸로 돌면 되는 거. 청소해놓고 갈 테니까 식구들하고 와서 그걸 다. 그래. 우리 마누라 얘기하니까 좋아하더라. 금홀드 걸어서 5분 그때 우리 밥 먹었던데. 어, 그 거기가 최고야. 알았어. 그럼 몇 군데 알려줄게. 맛집. 그리고 차를 댈 수 있거든. 이 열쇠를 보여주고 저기 오케이. 책을 놀러 왔다. 아니 그 방문객이다 그런데. 저번에도 그냥 파킹했잖아. 뭐야? 아이씨. 정말 잡아야 되는데, 오늘 자리도. 여기가 뜨뜻하니까 들어왔네. 여, 이거, 저, 곰장 안 식는다. 내일 오늘 오후까지. 목이 아니라고? 저기 붙었다, 저 붙었다. 어때? 아이씨, 반대로 펴. 누를 때 이거 두 개 같이 눌러. 그럼 내가 불 들어오거든. 이거 두 개 같이 누르면 돼. 같이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 여기 막혀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은 찌지지가 타는 거잖아. 그래도 돼? 여기는 없지, 그게 안 되니까. 니 머리카락 안 타? 머리카락 안 탈걸? 안 돼, 안 돼. 그니까 고등어가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물에서 건져버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욕지도 거기서 양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튼 거기, 양식이 있지. 거기서만 회를 가져와서 팔아. 고등어에 그 비싼 고급 회집까지 나와. 이래 있어. 욕지 고등어 됐지. 그 욕지에서만 나온다, 이게. 욕지 보야? 아니 욕지. 욕지라는 지명이 있어 통영에. 욕지에 있는 고등어. 욕지 고등학교. 어, 이 고등학교라. 욕지 고등어. 내가 회를 가볼게. 잠깐만. 고기가 좀 두꺼웠으면 좋겠다. 삼겹살 놓고 봐야지. 아따, 이거다. 맛있어요. 기분이 좋네. 기분이 좋아. 야, 섞인 회가 많은 게 하나 있고 고등어만 남은 좀 해놓은 게 하나 있다. 좀 해놓고 정말 그 의리 있어요. 친구들한테 평판이 좋아. 거의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 입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정말 다 연락을 달더라고. 초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러니까 엄마한테 연락하면 초등학교 때 누구누구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고등학교 때 걔들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와, 찍이네. 앞에 게 고등어, 밑에 게 이제 정경입니다, 정경. 이게 통영의 욕지. 욕지, 통영 욕지에서 나는 고등어. 오등어. 아, 요거, 요거. 고기 잡아, 고기 저쪽으로 잡아라. 아. 야, 이거 초장도 살았나? 아니, 초장 어머니가 만든 거. 아, 맛있어 보이는데. 구수하다. 기름기가 많아가. 구수하다. 아, 이거 뭐 한번 먹었어. 이거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회. 고등어 회 구하기 힘들어 이거. 알지? 먹어봐라. 맛있더라. 그냥 먹어봐라. 고시하다. 한잔하고 뭐해. 주당들. 주당들은 음식은 모든 게 아니야. 맛있지? 맛있지. 이 맛 알지? 전경이도 맛있다. 이거 저거 뭐야? 그냥 먹을래. 가지고. 귀한 거야. 아 근데 가격은 그닥 괜찮더라. 고등어 한 마리 15,000원. 전경이 두 마리 10,000원. 전경이가 뭐? 전경이. 그냥 전경이 비리네. 이거 전경인데. 전경이가 뭐라고? 이게 전경이야. 이건 고등어고. 고등어. 딱 고등어 아니야? 아니야. 옆에 건 전갱이야. 고등어 한 마리에서 뭐밖에 안 나왔어? 한 마리가 아니고. 우리 물하고 빼놨지. 이건 좀 비리다 근데. 전갱이? 싸니까. 요거다 요거 전갱이가. 전갱이?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전갱이. 전갱이. 전어보다 훨씬 나아 이게. 저는 가시가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좀 꼬독꼬독 씹는 맛이 있어. 니 고등어 먹고 난 전갱이 먹을게. 초장 좀 먹고 나 와사비 좀 먹는데. 우린 와사비 안 먹어. 마누라 와사비 안 먹는데. 나는 회를 먹으면 한번 울어야 돼. 왜? 그냥 그 맛에 먹어. 그 간단해지지. 내가 겨자 와사비 되게 좋아해. 그건 저기 뭐 회가 메인이 아닌 거네. 응? 아니, 회가 메인이 아닌 거네. 그래. 근데 이거 초장 먹으면 다 모든 게 다 이맛밖에 안 나잖아. 뭔데? 구슬이 안 나. 알았다. 식성의 차이, 식성의 차이. 아, 이마 잡아야 되는데. 잡아서 가자. 근데 음식은 안 달려든다, 이마가. 지금 밖에 고기 굽는 그 냄새 맡고 고양이 한 마리 좀 왔다. 이거 동네 고양이도 많이 오거든. 내가 고기도 몇 개 던져주면 막 먹고 그래. 아궁이 앞에 딱 앉아있다. 아, 엄청 담백한데? 고등어? 맛있지? 고등어 진짜 오래 먹는다. 어디서 먹어 왔더라? 이거 고등어 회는 사실 제주도 아니 뭐 아니 고급 횟집 가면 나와. 나오면 나오겠지 뭐. 고급 한정식집 뭐 이런 데 가면 나오고. 내가 되게 그 좀 안 하려고 하잖아. 야 인마 내가 안 하려고 하지. 나 그 노트북 10년 만에 샀어. 10년 만에. 야 그리고 나 인터넷 뱅킹이라는 걸 머리 털라고 처음 해봤어 이번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 내가 이래 기술이 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아니 내가 야 좀 열어놓자. 그럼 저기 저 아 저기 창문 열었대. 구독하라고. 이거 왜 뜨끈뜨끈하냐 이거 이게 그러니까 아니 구독장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까 고기 굽던 그 열기잖아 이게 낮에 해놨기 때문에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보면 여기 탓째 근데 내 저번에 연습해서 만져봐 근데 뒤집 만져봐 이거 보일러가 아니야 이거 보일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독장이야 방이 엄청 뜨끈뜨끈하거든요 겨울인데 내 지금 반팔 입었잖아 뜨끈뜨끈한데 이게 아까 고기 굽던 그 열기로 이게 되는 거야. 저 있다. 고기 굽던 열기는 아니고 난 12시부터 아궁에 장작을 한 지금 장작 들어간 게 한 열댓 개는 들어갔을 거야.
그냥 계속 떼서 그래. 지금은 안 떼도 돼. 이 열기가 이제 내일 점심 때까지가. 3명째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난 알딸딸한 기분도 안 난다. 오, 기분 너무 좋다, 니들. 이거 좋은 데이잖아. 좋은 데는 약한 거다, 원래. 난 이거 좋아해. 그래도 경남에 왔으니까 좋은 데 있어야지. 처음 먹은다. 어? 좋은 데. 경남 그 무학에서 만든 거잖아, 무학에서.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한번 떠보겠다고 했다가. 불걸 요즘도 있나? 지금 그 용과 때문에 막 갔습니다. 니가 한참 좋아했잖아, 걔들. 브레이브걸스는 참. 역주행이 뭐 어쩌고 하는데, 역주행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그 참, 그 서사가 참 좋잖아. 어? 근데 고생 끝에 낙이 왔는데, 낙을 누려 볼랑 말랑 하는데 지금 그 저 용감한 형제 걔가 대표잖아. 그냥 한때 반짝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근데 솔직히 브레이브걸스한테 안 돼. 세대가 다르잖아. 블랙핑크는 그냥 내가 너한테 그 얘기 안 했나? 블랙핑크를 내가 저 뭐야 신보를 들었다 했잖아. 신보가 딱 나와 이번에 나왔잖아. 신보를 나와서 나는 네가 다시 타이틀곡이 뭔지 몰라. 그냥 앨범을 통으로 들어요. 통으로 한 번 다 들었어. 대표곡은 핑크 베놈이지. 핑크 베놈이 제일 먼저 나온 거잖아. 타이틀곡은 그게 아니었잖아. 셧다운이 타이틀곡인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순서가 셧다운이 먼저 나오고 1이고, 핑크 베놈인데 두 번째거든. 그 트랙이 1번, 2번 순서가 셧다운이고 1번이 셧다운, 2번이 첫 공개가 뭐야? 핑크 베놈이지. 핑크 베놈이 첫 공개가 핑크 베놈이었고 그러니까, 그걸로 챌린지 막 유행하고 하다가 이제 셧다운으로 싱글 공개해가지고 셧다운으로 음악 떴잖아. 아, 이렇게 돼. 공식적으로 두 곡 전체가 미국 빌보드 그리고 영국 있대. 거기 차트에 다 1위 먹었는데 들어보면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조회수는 차가 좋아요. 셧다운 뮤직비디오와 핑크 베놈 뮤직비디오 그 조회수가 있거든. 물론 핑크 베놈이 한 달이나 일찍 해서 조회수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얘들 역대 그 이제 기록은 하위라 있대요. 내 저번에 들었는데 그게 이제 최고야. 최고. 핑크 베놈은 내가 들었을 때 잭슨 노래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왜 저번에 와서 얘기했잖아. 내가 잭슨 노래만 들었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왔을 때 잭슨 노래도 같이 들었잖아. 같이 들었지. 근데 빌리진. 나는 매일 빌리진을 들었어. 아니 그 전에 내가 이걸 썼어. 대기업 음악은 잘 맞는다. 근데 대기업 음악은 잘 안 듣는데 블랭크 이번 앨범 신순이 200원 넘어서 통으로 다 들어봤다. 결론은 곡이 좋고 나쁘고 필요 없고 진짜 용감하고 잘해. 나는 그 누구 한혜슬 남자친구 테디가 좋아. 구 남친. 진규 녹화 되는 거야? 녹음 되는 거야. 진규 나 옷 갈아입었고요. 자 우리 2차 소주 벌써 4개 깠어요. 자 진규 우리 집에 오면 그 주변에 뭐 광주 맛집 광주 맛집 일단 집 근처. 내 친구가 고향은 대구인데 광주 시민이 놈이 안 왔는데 이래 추천하더라. 맞나 이래 물어볼게. 여기 슐리포차는 유명하다. 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상훈 씨. 네. 지금 5개 이래 추천해 주셨는데 네. 이게 세대를 아우르는 데입니까? 네? 아니면 우리 세대만 가? 하는 됩니까? 세대를 다 아를 수 있는. 아 젊은이들도 하는 됩니까? 당연하죠. 아 그렇습니까? 전대공. 오케이. 야, 그렇다면 제가 한번 검증을 한번 거친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충격인데. 여기 가면 족발 먹지 말고 족발 플러스 보쌈 먹지 말고. 와이프는 보쌈 족발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그럼 보족 세트 먹어. 나는 보쌈 좋아하고. 그럼 뭐 보쌈. 나는 족발 좋아하고. 자, 참고로 내 식구 가잖아. 뭘 시켜야 되냐면 소자 시켜. 알았어. 중자 대자 시키지 마. 알았어. 애들 마야 묻거든. 왠가하면 이 집 풍암동 실내포차라고 하는 집에 가면 우리 둘이 잘 먹잖아. 둘이서 소자 시키잖아. 다 못 먹어. 그래? 왜냐하면 스키다시가 흘러가나 봐. 그러니까. 그 집에 파는 8,000원짜리 국밥이 하나가 그냥 나와. 알았어. 그 다음에 스키다시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냥 가봐. 알았어. 3만 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죽여. 다음에 또 어디 있더라? 나 방금 다 먹었는데. 술? 응. 더 안 먹어? 아니 잠비 왔다고요. 아. 아저씨 잠비 왔어요. 술 많이 먹어. 나 내일 휴가야. 고맙습니다. 내일 휴가야. 내일 휴가고 내일 저기 저 야 씨 한 병을 다 먹으면 되나? 어? 내일 또 부으면 되죠. 내가 내일 2시까지는 아 프리합니다. 아니 아니 그 구경 안 시켜도 돼. 아니 왜 프리하냐면 나도 할 게 없어. 내가 아침에 애들 학교 다 보내잖아. 아 큰 놈 한 날이네. 그래 월요일 아이가. 큰 놈 4시 반 돼가 오거든. 작은 놈 4시 돼가 와요. 근데 작은 놈은 그 전에 나를 놀아주게 놀아주게. 아니 그 전에 대를 그러고 나는 그 외국 애들한테 한국 사람들은 건배할 때 뭐라고 부르냐 뭐 부를 때 건배 그러잖아. 이거 간빠이거든. 그래서 일본 말이야 사실. 맞아. 그래서 짠 그러면 돼. 진짜 많이 알아들어. 짠. 이게 글라스 부딪히는 소리다. 고기 다 말라 비틀어 있는데 맛있나? 고기는 언제나 맛있다. 시장 놈이네. 매일 고기 먹는 거야. 반찬 좀 더 가볼까? 뭘 더 가고 난 무채가 먹고 싶다. 이거 좀 더 들어올게. 뭐 내 거 필요 없대. 무채만 더 갖고 나. 네 먹고 싶은 거. 아니 근데 회가 한 사람 더 있어. 호야. 회 하나 가져. 회 가져. 그래. 회 가져올게. 아 이거 많이 먹네. 괜찮아요. 저 탄수화물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제가. 오늘 아니면 못 먹는다 이 새끼야. 마야. 알겠습니다. 예. 아니 긴급한 술 먹으면 밤새죠. 말이 잘 통해. 빈병 잠깐 치울게. 뭐 따라따다따. 따라따. 이건 치우고. 오늘 통영에서 화를 하나 차. 그다 좀 나 먹으라고. 이 친구 진규가. 자, 이거 힘해야지 안 비지. 이야 힘내도 못해요. 먹으면 가슴다 먹으네. 이 집이 좀 조명이 좀 어둡다. 와 조명 다 좋은 집에서 뭐 조명까지 빨아놓 지금. 어제 친구야. 우리 어머니표 요 저 더덕하고 김치하고 채나물하고. 장모님 마, 장모님 그런... 고맙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아니지만. 아까 왔습니다. 아, 죽이네. 자, 먹자. 깻잎 사. 그리고 횟집 가면 나는 된장찌개 먹어. 원래는 수... 경남은 된장에 먹잖아. 와사비 넣지. 그냥 또 먹어도 돼. 이거 그냥 다 먹으세요. 자, 니들 그, 좋아하는 떡도 가갖고. 내가 이 초장은 좀 폭력적인 것 같아. 폭력적인 왜? 양념인 것 같아. 아, 너무 세서? 세서 모든 게 이맛만 나잖아. 많이 먹어. 와사비가 있나 모르겠다. 이것도 고등어지? 모르겠다. 아 고등어 알걸? 그거 저 그거다. 아 그거. 아 이거, 방어? 방어? 뭐 하여튼 세 가지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가지다. 물고기 종류가 따로다 일단. 그럼 뭐 일단 따로 해요. 아 지네. 난 된장찌개 먹는다. 일단 된장... 따로 해요. 그러니까 니 그 탕수육 부먹이가 찍먹이가? 나는 부먹 싫어합니다. 무조건 찍먹이에요. 당연히 찍먹이지. 근데 그게 있다니까. 부먹은 흐물흐물해지잖아. 근데 그 맛은 무사. 바삭해 먹 바삭할 때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아, 나 부먹 싫어. 무조건 찍먹이야. 90살 있다니까. 모든 게 찍먹이야, 나 모든 게. 너 뭐, 횟집 가면 레몬 나오잖아. 이거 물어봐야지, 뿌려야 되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뿌리면 안 돼. 어, 나도 안 뿌려. 다 뿌리면 안 돼. 지 부을 때만 딱. 딱 끓여봐야지. 모든 거를 담가 먹는 거 내가 좋아한다. 담구어 먹는 거. 어, 그래서 담구는 거지. 많이 먹어. 알았어. 그거 뭐. 니 몸을 1년 동안 못 먹는 거야 이제 이런 거. 진규야. 내가 지금 가는 나라들이 어딜 가나 대표적인 하식당 해안 도시들이야. 어? 아 그래도 그래 이런 거 못 먹는다고. 아니 회 말고 이런 거
이런 걸 못 먹는다고. 맛있다 나도 이런 걸 없다고. 있어! 뭐가 없어, 이씨. 한국 시대가 얼마나 많은데. 있어! 꺼.